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저는 심신이 지칠 때마다 빨려들듯 광야로 들어와 달립니다. 광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와. 오. 길이 없는 광야에선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땐 반드시 두 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 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와야 하니까요. 아찔했던 위기는 잠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풍경 때문이 아닐까요? 광야를 찾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아도 된다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광야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겠죠. 광야를 즐기는 것은 신과 베두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의 주인인 베두인 목동은 너른 들판을 자유로이 다니며 가축을 돌보는데요. 이 목동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대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의 쿰란입니다. 이정표도 없는 언덕을 꽤 올라갔었는데요. 평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안쪽에 숨어있는 동굴의 존재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이곳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로 기록된 쿰란 제1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해 사본을 인하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에센의 종파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1947년. 염소를 잃은 한 목동이 이곳에 와서 혹시 이곳에 그 잃은 염소가 있나 찾아보다가 어두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항아리에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목동들이 찾은 두루마리가 고고학자들의 손에 들어간 결과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사모지란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두루마리들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사본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종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문서들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생생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쿰란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 그들이 종교 생활에 대한 믿음들을, 이 고백들을 적어놓은 2000년 전에 당시 내용들입니다. 제1 동굴을 발굴한 뒤 주변 지역을 발굴했는데요. 두루마리가 보관된 동굴 10여 개에서 문서 천여 개를 더 찾게 됩니다. 특히 제4 동굴에서는 성경의 이사야서 66장 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너머 또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서들이 더 있겠죠. 도시 생활을 멀리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광해에서 종교 생활을 한 것은 쿰란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기드론 골짜기 절벽에는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골짜기에 숨어들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을까요? 483년에 건립된 마르사바 수도원은 현존하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 중에서 가장 오래됐는데요. 세상과 단절된 기도는 골짜기를 찾아와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던 사바 성인은 제자가 생기자 처음엔 동굴 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수도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도에만 정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금녀의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바 성인은 모든 수도자들의 지도자로 임명될 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1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라로 이분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 정신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1500년 동안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계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다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바 성인이 기드론 골짜기에 와서 처음 수도했다는 동굴은 어디일까요? 사바 수도사님께서 처음 저곳에서 5년간 굴을 나오지 않고 수도를 했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절벽 동굴에서 5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발을 잘못 내딛기라도 하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절벽은 높이가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떨어질까 무서워 발 뻗고 잠도 편히 못 잘 것 같았습니다.